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. 모래요정입니다. 다들 3월 31일인데 어떻게 3월 마지막 날 잘 보내고 계신가요? 시간이 어찌나 빠른지 21년을 시작한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 말이더라고요. 시간이 보통 나이에 맞게 나이 키로수대로 간다는데 다들 몇 키로로 달리고 계세요? 다육이 좋아하시는 다육맘들은 다육이로 인해서 마음이 청춘이라 좀 천천히 달릴 거라고 믿어봅니다.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아이들 몇 아이 화분에도 심어보고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려고 정리도 좀 해봤거든요. 하나씩 차근차근 소개시켜드려 볼게요. 좀 서툴지만 화면이 좀 어지러워도 이해해주세요. 이 아이는 산타로이스라는 아이예요. 산타로이스. 제가 하나 들어서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. 이 뒤에 이렇게 손톱 있는 데서 이렇게 연결되는 코끝으로 연결되는 요게 매력적인 아이거든요. 산타로이스. 루돌프랑 비슷해서 사람들이 옆에 두고 보지 않으면은 둘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요 산타로이스 묵어지면 진짜 예쁘니까 한번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사이즈는 8cm 정도 나오고 이게 자연군생이에요. 이두. 다 이두 군생으로 제가 준비했어요. 저는 제가 콩분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. 이렇게 작은 분에다가 이렇게 키웠더니 여기서도 이렇게 자구를 이렇게 뽕뽕 자구를 엄청 내더라고요. 이렇게 어때요? 예쁜가요? 산타로이스? 제 산타로이스예요. 얘가 아직 덜 굳어졌어요. 이것도 아직 애기예요. 산타로이스도 엄청 예쁘니까 없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요 아이는 다들 아시는 아이 파랑새. 파랑새가 하얀 백분이 앉은 상태에서 굳혔을 때 빨간 색깔로 바뀌어서 애칭이 빨강새라고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. 요 파랑새. 파랑새는 한 5cm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. 요 아이는 5,000원이고요. 파랑새도 보면 이렇게 손톱이 엄청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다육이는 제가 너무 가까이 보지 마세요. 그럼 진짜 반해요. 제가 그러거든요. 다육이 가까이 들여다보면 정말 안 예쁜 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. 요렇게 파랑새. 파랑새는 이렇게 물이 들면 빨강새가 되는 그 아이. 요 아이는 4,000원이고 그 옆에 보이는 아이. 요 아이는 히아리나라는 아이예요. 이거 교배종도 되게 많거든요. 약간 모히또도 닮고 모히또를 좀 많이 닮은 것 같아요. 모히또가 아니다. 모히칸. 모히칸이라는 애랑도 많이 닮았는데 이렇게 물든 거 보이세요? 이렇게 피멍으로 전체가 연한 핑크로 이렇게 물이 드는 아이예요. 좀 완전 여성스럽게 생긴 것 같아요. 히아리나는. 그러면서 이렇게 피멍이 들고 전체가 굳어졌을 때 정말 예쁜 색감을 가지고 있거든요. 이 아이는 8cm 정도 돼요. 얘도 이두 군생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이두 군생으로만 해놨어요. 히아리나는 8,000원이에요. 그리고 그 옆에 보이는 요 아이. 요렇게 며칠 전에 소개해드린 장미수형. 초록색깔 장미 꽃다발 한 다발 같죠? 그라노비아. 그라노비아는 기간티아. 엘리어로도 기간티아 속이죠. 이렇게 보시면은 너무 예쁜 그라노비아. 그라노비아는 물들었을 때 전체가 또오랗게 연두색으로 익는 게 특징이에요. 약간 조금 이렇게 연두빛. 지금 화면에 보이는 가까이 잡으면 또 다들 반하실 것 같은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아주 화면발을 엄청 잘 봤네요. 이렇게 예쁜 그라노비아. 이 아이는 5,000원이고요. 그리고 그 옆으로 더 예쁜 아이 보여드릴게요. 이름이 딱 바로 보이네요. 에케마리아. 제가 좋아하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. 에케마리아가 묵으면 정말 너무너무 예뻐요. 이게 딱 입꽂에서 나왔을 때는 그냥 이렇게 완전 여기 보이는 속살 보이는 이런 하늘빛. 근데 이게 굳어지면 지금 이 끝에 손톱 끝 보이시나요? 이렇게 핑크. 핑크로 전 박았죠? 근데 이 핑크가 전체를 타고 들어가요. 이 핑크 색깔로 변하는 에케마리아. 요 아이도 진짜 예뻐요. 에케마리아도 없으시면은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노숙만 시킬 수 있으면 진짜 금방 핑크색이 될 텐데 아무래도 노숙이 안 되는 집들도 많으니까
조금 그럴 때는 작은 분에서 조금 따글따글하게 굳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요 아이는 대략 요 아이도 한 8cm 정도 나오네요. 요 아이도 2두 군생. 그리고 지금 옆에 보이는 살짝살짝 보이는 요 아이. 요 아이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 아직도 없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요 아이는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이 고양시거든요. 고양시에 선인장 연구회라는 곳이 있어요. 그곳에서 개발한 상품이에요. 선인장 연구소에서 개발한 아이 중에 또 되게 핫한 아이, 사랑받는 아이가 있거든요. 그 중에 하나가 아이시그린. 근데 요 아이도 진짜 잘 만들어진 아이인 것 같아요. 레드콘이라고. 정말 로제트가 되게 예쁘고 요 아이는 작게 있어도 예쁠 것 같고 또 창처럼 대품이 돼도 엄청 예쁠 것 같아요. 레드콘. 레드콘이 조그만 사이즈의 사각분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데 요건 그 아이보다 조금 큰 아이예요. 레드콘. 레드콘은 12,000원이고요. 이렇게 보세요. 예쁘죠? 진초록의 색감에 전체가 약간 핑크빛으로 물드는 그런 붉은빛으로 물든 레드콘. 요 아이도 정말 예쁘게 교배돼서 잘 나온 상품인 것 같아요. 레드콘. 그 다음 이 아이 볼까요? 이렇게 잡으니까 진짜 다육이 오늘은 다들 화면빨을 진짜 잘 받는 것 같아요. 네온나이트. 낮에 해가 좋을 때 딱 햇살이 비쳤을 때 이 아이가 진짜 색감이 왜 이름이 네온나이트인 줄 알 수 있을 정도로 환상적이거든요. 근데 지금 약간 해가 져서 조금 덜 그 느낌이 살아났는데 이렇게 청색분에 심어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. 이 아이 네온나이트. 네온나이트는 20,000원이에요. 제가 요 아이는 커팅 무생이에요. 근데 목대는 엄청 끝내줘요. 제가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끝내주는 목대를 가지고 있는 네온나이트. 네온나이트는 20,000원이고요. 그 옆에 보이는 안다미로. 안다미로는 빠글빠글 완전 동그란 수영을 갖고 있는 군생이에요. 요 아이도 묵었을 때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거든요. 얘가 지금 이렇게 포트에 들어있으니까 이런 느낌인데 이게 또 화분에 들어가면은 느낌이 전혀 달라요. 제가 화분에 심어진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. 요렇게 요 아이 이거거든요. 요렇게 보면 약간 나나우 꾸미니 같기도 한데 이게 묵은둥이를 한번 제가 찾아봐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묵은둥이가 진짜 예뻐요. 검색해서 한번 안다미르라고 찾아보세요. 이렇게 동그란 수영을 갖고 있는 아이거든요. 이 아이 대충 사이즈, 대략 사이즈 어느 정도 되는지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10cm 안팎으로 사이즈가 있고 완전 원형으로 동그란 수영이에요. 제가 심을 때 보니까 목대도 되게 좋더라고요. 안다미르. 이 아이도 요런 수영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구매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안다미로는 14,000원이에요. 14,000원. 언제쯤 돼야 이렇게 허공을 헤매지 않고 자연스럽게 영상을 담을 수 있을지. 여기 요 아이는 누다. 누다 제가 며칠 전에 콩본 보여드렸죠. 진짜 예쁜 거. 누다가 굳혔을 때 완전 말랑말랑 젤리 같으면서 색감이 진 주황색이 되면서 진짜 예쁘거든요. 요 아이 누다도 제가 사이즈 보여드릴게요. 누다는 사이즈를 이렇게 재드려야겠다. 이렇게 10cm 이상이거든요. 누다. 누다 묵어져서 색감도 어느 정도는 든 상태예요. 더 물론 묵으면 약간 네온나이트 톤까지 물들 수 있어요. 저렇게까지 굳혀지는 그날까지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누다. 누다는 8,000원이고요. 가격도 또 부담없고 착한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딱 보시면 아시죠? 국민다육으로도 많이 나오는 나나우 꾸미니. 얼마 전에 제가 수입 들어온 나나우 꾸미니 군생도 소개시켜드렸었는데 이 아이는 수입은 아니고 저희 농가에서 키운 아이거든요. 나나우 꾸미니. 나나우 꾸미니는 7,000원이고 이 아이도 지금 한참 자고 자연 자고 번식 중이에요. 이 아이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. 사이즈가 대략 10cm. 지금 엄청 자구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요 아이도 나나우 꾸미니도 묵으면 이 끝에 점박힌 게 더 진한 핑크색이 돼요. 다육이들은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. 물드는 게 어떻게 저렇게 물이 들까 이런 생각이 들게
불이 뜨는지. 이렇게 가까이, 너무 가까이 보지 마세요. 진짜 너무 이쁘죠? 나나오꾸미니. 나나오꾸미니는 7,000원이고요.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아이는 모닝듀. 모닝듀가 진짜 굳혀지면 진짜 예쁘거든요. 모닝듀 이 라인 보이세요? 핑크 색깔 이 라인, 이 라인이 쭉 타면서 전체적인 입장이 아주 밝은 노란색이 되거든요. 요 모닝듀는 다 3두 아이들로 제가 모아봤고, 이렇게 모닝듀는 10,000원이에요 모닝듀 딱 위에서 보면 더 예뻐요. 이렇게 모닝듀 요런 수영도 있고. 모닝듀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10cm, 11cm 정도 되네요. 모닝듀 10,000원이고. 그 다음에 요 아이, 마이를 갖고 계시죠? 아, 이 손톱 이 모양 보세요. 카시오 적금, 적금, 빨간 금이라고 해서 적금이에요. 카시오 적금. 이 아이는 30,000원이고요 진짜 물들었을 때 새빨개져서 너무 예쁜데, 금이 잘 발현이 돼야 그 물들었을 때 그 색감을 더 잘 볼 수 있어요. 저도 너무 좋아서 카시오 적금 심어놨었는데 지금 판매되고, 여기 한 아이 남았는데 저희까지 구경시켜드리러 가려면 조금 먼데, 그래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카시오 적금. 저는 이 적금이 눈에 확 들어오라고 새카만 한 번에다 심어줬거든요. 이렇게 제가 그때 설명드렸죠. 이렇게 입장이 끝에가 말랑말랑해서 아직 단단하지 않은 거는 뿌리 활착이 제대로 아직 안 돼서, 이 솜잎장은 이렇게 짱짱하게 솜잎장을 살리고, 잔뿌리가 많이 내려왔을 때 그때 밑에 입장까지 통통해지거든요. 이렇게 카시오 적금. 카시오 적금도 좀 가격대는 있지만 워낙 예쁜 아이기 때문에 하나 정도 갖고 계시면 정말 예쁘게 잘 크는 아이니까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추천드리는 상품 중에 하나예요. 이제 또 다시 천천히 카시오 적금 옆으로 가볼게요. 카시오 적금 사이즈 알려드릴게요. 사이즈도 좋아요. 금도 되게 잘 들어가 있고. 사이즈 10cm 조금 넘네요. 카시오 적금. 금 발현도 잘 돼 있고, 이렇게 약간 환엽 스타일도 있고, 이렇게 새엽 스타일도 있고. 없으신 분들은 카시오 적금은 4개 있거든요. 이 아이들 제가 금이 잘 발현된 애들로만 추려서 네 아이 가져왔으니까 없으신 분들 한번 구매해 보세요. 그리고 여기 큰 파랑새 아니고 야생 콜로라타예요. 야생 콜로라타도 물이 들면은 진짜 핑크빛으로 물드는 거 아시죠? 이렇게 100분이 앉아서 핑크빛으로 물드는데 그게 정말 환상적인 색감이 앉죠. 분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물이 들면 더 오묘한 색감이 나기도 하더라고요. 이렇게 얘는 14,000원이고 제가 가격을 말 못해도 자막으로 가격이 나가니까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얘도 10cm 야생 콜로라타. 야생 콜로라타는 14,000원이에요 이 아이. 이렇게 찍으면 더 예쁘려나? 이렇게 보세요. 오늘 다들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그 다음 이 아이. 이 아이는 누브라예요. 누브라. 누브라는 10,000원이고 이거는 입꼬지를 해서 나와서 이렇게 이두로 나온 아이들. 오늘은 다 이두 고생이 많죠? 제가 얘도 사이즈 하나 보여드릴게요. 사이즈 작지 않고 12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누브라. 누브라 없으신 분들 군생 한번 키워보시면 나중에 이게 물이 들었을 때 더 검붉은 색으로 물이 들어요. 검게. 약간 더 고급스러워지는 색감이 되거든요. 누브라. 누브라는 10,000원이고 그리고 요 아이. 룬데리. 꽃을 피울 준비 중인 룬데리. 룬데리도 워낙에 매년 봄마다 인기가 많은 상품이니까 없으신 분들은 키워보시고, 또 작년에 키웠는데 속상하게 떠났다면 이번에 진짜 잘 크라고 다시 한번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룬데리. 이렇게. 룬데리도 가깝게 보면 이렇게 털이 보송보송.
식물들이 가까이 들여다 보면 참 신기한 게 많은 것 같아요.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까? 또 꽃은 어떻게 이렇게 피울까? 이렇게 진짜 예쁘죠? 룬데리 8,000원. 이렇게 오늘은 제가 준비한 상품들은 이렇게거든요. 이렇게 이렇게 사실 뭐 판매 목적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다육이들을 참 소개시켜드리는 게 조금 한편으로는 되게 재밌더라고요. 같이 소통하고 또 이런 다육이도 있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재미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. 다육이를 많이 접할 기회가 없으신 분들도 또 새롭게 저희 채널을 통해서 아 다육식물이라는 게 이렇게 예쁜 아이들도 있구나 좀 이렇게 알 수도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. 다들 다육생활 시작할 때 첫사랑 다육이 어떤 게 계신가요? 나는 뭐 카시오 적금을 보고 너무 반해서 다육생활을 시작했다. 아니면 나는 네온라이트를 보고 너무 예뻐서 다육생활을 시작했다. 막 그런 거 있으실 거예요. 그게 어떤 게 있으신지 한번 재밌게 또 소통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댓글로 저는 이런 다육이를 보고 시작했어요. 이렇게 남겨주셔도 너무 재밌을 것 같으니까 혹시 나의 첫사랑 다육이 어떤 것인지 저한테 알려주실 분들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와 같이 한번 공유해보아요. 제가 오늘은 소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또 새롭고 이쁜 아이들을 또 열심히 골라서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이렇게 이쁜이들 마지막으로 이쁜 수연금 콩분에 심어진 수연금 보면서 오늘도 고단한 하루 수고 너무너무 많으셨어요. 우리 다육이 보면서 힐링해요.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